정보로 드리는데 사용자 인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반응들의 생략이 되는 편의성을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편의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엘자비나 에이디어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개인이나 그룹이나 이런 사용자 정보 등을 서치바드와 연동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ADCCN SNS 인증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인증에 관련된 사용자 제어 정책의 특성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제어입니다.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제어 만들기 낮은 서치바드 제어가 16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목적은 없겠지만 가장 내용을 다했고 이와 같은 상태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다 제공을 합니다. 또한 이 현재의 트래픽이라고 하면 웹이나 그다음에 파일 전송, 메일과 같은 이런 성공적 인터넷을 나누어 할수 있는 트래픽이 흘러가지고 있는데요. 그 아이템을 제공하는